잔머리 이식 가능은 해요. 이론적으로는 헤어라인 이제 모발 이식이 또 나중에 축소술 하신 다음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헤어라인 후 디지털로 자라는 원인이 무엇일까요? 이거는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죠.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런 경우는 깊이 조절이 조금 깊게 되거나 얕게 되거나 해서 특히 깊이 됐을 경우에 조금 모발이 곱슬거리면서 나오는 성향을 띠는데 요거는 조금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에 수술 1, 2년 정도까지는 모발이 좀 스트레스를 이식하면서 받잖아요. 그러면은 좀 아직 모발이 완전하게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게 상한 모발처럼 나와서 초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이 좋아져서 한 1년, 2년 지나면 거의 회복되는 이런 경우는 꽤 흔하죠. 수술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낭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이 있고 수술의 어떤 다른 민감도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유수의 중인데 헤어라인 수술 가능한가요? 예, 가능합니다. 예, 가능한데 헤어라인 수술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예방적 목적의 항생제를 쓰긴 하거든요. 아마 수유 중에 항생제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모유수의 끝나시고 나서 헤어라인 수술하는 걸 권장하고요. 만약에 수술 헤어라인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모유수를 하신다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라든가 약물들은 빼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잔머리식 가능할까요? 목 뒤쪽 잔털이식 가능할까요? 아이유 헤어라인 만들고 싶어요. 유유. 잔머리 이식 가능은 해요. 이론적으로는. 근데 실제로 목 뒤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일단은 잔털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뽑아내는데 그게 상처가 전혀 안 남는 건 아니거든요. 물론 크게 눈에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머리 올리거나 했을 때 살짝 흉터가 보일 가능성이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렇게 채취한 모발이 생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적인 두껍고 머리 속 저희가 일반적인 안전지역이라고 여기는 뒷머리 옆머리 쪽에서 채취한 것보다는 머리가 좀 얕고 얕기 때문에 채취할 때 손상이라든가 스트레스에도 좀 약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수술을 기획해서 하지는 않지만 간혹 솜털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씩 적용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. 네. 여자 헤어라인 절개, 비절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?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.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의사의 경우는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. 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. 스포츠카가 좋아요? SUV가 좋아요? 절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절개의 장점이 있고 비절개의 장점이 있죠. 절개는 안정적인 생착률,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이런 게 장점이고요. 비절개는 뒷머리 통증이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 좀 적고요. 그리고 꼬매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감이 좀 덜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장점입니다.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으시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. 뒷머리 신경을 많이 쓰시면 비절개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. 뒷머리 봉합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죠. 그래서 이건 말씀을 나눠보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헤어라인 디자인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? 헤어라인 디자인은 일단 첫 번째는 얼굴형에 많이 맞춰요.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이 있고요. 아니면 약간 길어 보이는 반대로 넓적한 타원형이 있고요. 각이 져 있는 형이 있죠. 이게 일단 제일 기본이 돼요. 왜냐면 이마만 보면 똑같이 다 할 수 있지만 얼굴형하고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너무 좁히면 오히려 광대나 턱이 더 부각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넓적해 보이기도 해요.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얼굴형을 기준으로 많이 보고요. 그리고 옆머리가 뒤로 많이 밀렸는지 M자가 얼마나 뒤로 갔는지 이마가 얼마나 높이 갔는지 이런 걸 디자인으로 많이 보고 세 번째는 어떤 걸 가장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지 되게 중요해요. 어디가 가장 지금 컴플렉스를 느끼시는지에 따라 또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꼭 물어봅니다. 요 세 가지 정도가 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마가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. 이마 축소, 헤어라인 교정 각각 장단점과 원장님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? 옛날에는 이마 축소술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이마 축소술 자체가 수술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바로 보죠.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발 이식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밀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. 밀도를 굉장히 높이려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이마 축소술은 그냥 내리면 그 부분 밀도가 원래 갖고 있는 밀도니까요.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모발 이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고밀도 이식도 꽤 가능해졌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코너 쪽이 되게 중요한데 높이만 낮추는 거는 그 축소술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코너 쪽까지 같이 이게 라운드하게 여기를 이제 바꿔주려면 헤어라인 이제 모발 이식이 또 나중에
축소술 하신 다음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코너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. 그래서 두 번 수술을 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모발 이식을 하고 밀도가 혹시나 떨어질 경우에 보강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. 근데 헤어라인의 단점은 수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걸리고, 그래서 비용도 좀 더 비싸고, 그 다음에 결과 보는데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죠. 대신에 이제 이마축 수술 같은 경우에 흉터를 우리가,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잘 꼬매시기 때문에 잘 안 남는 경우가 많지만, 간혹 환자분의 체질상 혹은 두피 형태, 그 장력 같은 거에 따라서 흉터가 예상치 못하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마선에 흉터가 보이면은 거길 또 모발이식으로 가려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예측하기 힘든 경우 때문에도 저는 최근에는 이제 모발이식으로만 거의 다 하고 있죠. 과거에는 축소술을 조금 저희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고 모발이식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. 물론 저는 모발이식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마축소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또 그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수술 중에 저는 모발이식 쪽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결과도 좀 더 자연스럽고 뭐 흉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술을 자연스럽게 올백머리를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올백머리를 하시려면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좀 길어야 될 거예요.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을 하고 나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는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한번 탈락하고 나니까 한 6개월 되면은 짧은 머리들이 꽤 이 정도 나 있을 거, 아직 100% 난 건 아니죠. 꽤 긴 애들은 그래도 한 6-7cm? 안 자라고 그대로 자란 애들은 한 10cm 되겠죠? 근데 여자분들 머리가 보통 기니까 10cm 갖고 올백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. 좀 더 길어질 때까지 한 1년은 최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. 뭐 2년, 3년이 되면 사실 더 좋습니다. 더 길어지고 더 결도 자연스러워질 테니까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